기아,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아직 안 먹었는데? 괜찮아. 네, 앞서서 시간 간격과 정확한 양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음식물, 즉 식사와 음료, 그리고 약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에서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어서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정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여기 하루 스케줄 예시를 들고 왔어요. 하루하루 출근에 집안일에 아이케어에 정말 바쁘실 텐데 약 꼬박꼬박 먹이기 참 어렵죠. 보통 아침에 아이 깨워서 등원 준비하고 어린이집 보낸 후 나중에 하원하고 놀아주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하죠. 기본적인 약 시간 간격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6시간에서 8시간 준수하면서 약도 정확히 먹어야 하고 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자녀분들 식사도 이렇게 다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 시간도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죠. 사실 매일매일 너무 바쁘잖아요. 중요한 일이 많은 하루하루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약 먹는 것만 생각할 순 없으니까요. 공복이나 식후, 시간 간격, 양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여럿이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과감히 저는 식전 식후에 따른 복용 부분은 넘어가고 시간 간격과 양을 정확히 하는 쪽을 권해드려요. 물론 다 정확하게 따져서 지켜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 챙길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 편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웹서치 해보시면 소아과 약은 뭐 식사 크게 상관없다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상관없다라고 하기보단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 질환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일부만 발췌를 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에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항생제부터 보면 뭐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보통 아목시실린 기본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흰색에 냉장하는 거 뿌옇고 그죠. 식사 초기 투여시 최적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밑에 클리리스로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인데 식사와 생체 이용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통 기간지 쪽으로 많이 나오죠.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위내 위산에 의한 pH 변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식사 후 약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열 진통 소염제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 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통 가루약안에 많이 들어가죠. 아이들 들어가는 용량 정도로 위장 장애가 크지 않고요. 브루펜이나 프라노프로펜 같은 이제 엔세이드 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복하면 조금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식후 권장이지만 소아과에서 쓰는 저용량이나 2주 이내의 단기간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감기하면 뭐 유명한 항히스타민제죠. 증상 잡는 데 많이 쓰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식사와 약효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기침가래약이나 기관지 확장제들은 어떨까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큰아이들 많이 쓰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나 덱스트로메토르판 하면 복합제 시럽 같은 경우는 식후가 권장이긴 한데 이것도 반드시 식후는 아니고 권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코 쪽으로도 쓰고 알러지 비염으로도 쓰는 이제 슈도에페드린 비충혈 제거제도 큰 상관이 없고 스테로이드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또한 큰 상관 없어요. 용량이 더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와 병용 시에 위에 조금 더 부담이 가긴 해서 이런 경우는 공복은 피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마 별도의 복약을 항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관 용약이나 이제 진경제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거나 식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또한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항바이러스제 또한 초기 투여 시점이 언제가 되는가가 중요해요. 용량과 기간이 중요한데 식사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인서트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식사 유무에 따른 약효의 저감 우려보다는 투여 시점이나 간격, 투여 기간, 용량, 병용돼선 안 되는 경우 등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음료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유나 분유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것 같아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약 성분에 따라서 칼슘, 철분, 유단백, 그외 다양한 첨가물들에 의해서 약효 감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소화기에서 약물의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나 호르몬제들의 경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약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다 따져가면서 머리 아프게 하기보다는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약효의 저하나 또 되게 어린아이들의 경우 우유나 분유의 거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데 타서 먹는 건 굳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겠죠? 주스나 다른 음료들도 한번 볼까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신맛이 나는 주스들, 오렌지, 자몽, 포도 뭐 다른 것들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과 같이 안 먹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특히나 자몽 주스는 되게 악명이 높아요. 저희가 약물학 배울 때 대표적인 예로 나오거든요. 이러한 주스류들은 상황이나 약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의 분해를 방해하거나 에리스로마이신이나 암피실린 계열의 항생제 같은 경우는 약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 외에도 이제 탄산음료 안 좋은 건 잘들 아실 거고 또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맛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음료랑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의 원래 정해진 흡수 시간이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권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약과 물을 항상 제일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을 너무 심하게 거부하는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는 요거트에 안 타면 약을 절대 안 먹어요. 이런 아이들 약을 어떻게 해서든 먹는 게 약효가 떨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알약을 먹는 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식후 권장을 하되 그 식사 후 시간까지 세세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복약 지시 사항을 잘 따라주시면 돼요. 이제 식전으로 나오면 식전으로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소아들이죠. 소아들의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제 식사보다는 약과 약 사이 투약 간격과 정확한 양을 먹이시는 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이가 너무 잘 토하거나 식후 포만감으로 인해서 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빈속에 먹이시면 그나마 약 거부를 좀 덜하는 편이에요. 덧붙여서 약을 토하거나 뱉어냈을 때는 이제 15분 이내에 절반 이상의 양을 이제 개어내거나 토했다면 약을 새로 먹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때 휴식 시간을 너무 많이 두고 새로 먹이시면 다시 토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구토중추가 좀 많이 피로해진 틈을 타서 단시간 내 약을 새로 먹이시면 조금 다시 토할 염려가 적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약과 물, 이왕이면 따뜻한 물과 먹으면 제일 좋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환자분들의 상황마다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상 해당 전문가의 복약사항을 제일 기본으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